어느덧 겨울 초입이다. 삼순이는 무럭무럭 자라 산에도 따라갈 만큼 컸다. 엄마 뱃속에서부터 왔던 곳이어서 그런지 가파른 길도 잘 따라오고 똘똘이를 닮아 장애물도 곧잘 넘는다. 귀한 것은 아무데나 있지 않은 법. 꽤 우거진 덤불을 헤쳐야만 유자숲에 들 수 있다. 유자나무 근처에서 간지대를 마련한다. 쓰러져 있는 대나무에 집에서 가져온 낫을 묶었다. 유자나무 키가 크고 가시가 많아 손으로 따기 힘들기 때문이다. 엄청 많다. 우와, 유자 풍년이네. 유자 향이 코에 닿는다. 이 산에 있는 유자는 여느 유자와 다르게 작고 단단하다. 어찌 보면 큰 탱자 같다. 야, 이거 빼고 가자. 이거 뭐야?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장난 말고. 이거 타자고, 이거. 응? 아니야, 아니야. 현진, 유자. 옳지, 갖고 와봐. 갖고 와. 이래, 이래, 이래. 유자와 삼순이를 우리에게 준 산신님께 감사드리며 돌 하나 가만히 올려본다. 쓸쓸한 겨울, 쌉쓸해한 유자차 한 잔이 올 겨울을 견디게 해줄 것이다.